자, 공장형 저가시술병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형 저가시술병원은 그 무슨 무슨 언니, 무슨 무슨 앱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덤핑 이런 걸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좀 시술을 좀 오랫동안 했고 자기 실력에 자부심이 있는 의사들은 서로 만나면은 자기가 가격을 싸게 받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싸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강남에 유명한 미용사한테 가서 여기 이렇게 비싸요? 저기는 얼만데?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미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가세요. 근데 의사들은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공장형 저가시술병원을 하게 되면은 의사가 수명을 꽉 갉아먹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 병원을 경영을 하는 우두머리에 있는 의사는 돈을 계속 벌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고용된 의사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수명을 갉아먹어서 오래 못살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밥 먹다가 원장님 토닉 환자 깔아놨습니다 하면 쭉 가면은 토닉 환자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환자들 쫙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하고 오고 보톡스 5,000원짜리 환자 쫙 누워 있어. 그렇게 박리다매를 하는 게 여기 공장형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 가지 표정이나 사연 이런 거를 들어주면서 그런 시간이 될까요? 시간과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고요. 저가의 돈을 주고 의사한테 내 얼굴을 맡긴다는 거는요. 맡기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돼서가 아닐까요? 그런 공장형 저가 시술병원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더라도 의사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얼굴을 맡기고 싶습니까? 특히 이 스컬트라 같은 경우 보톡스처럼 몇달 있으면 싹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술은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오랫동안 잘 해오는 의사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냥 돈만 보고 가게 되면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수십 명의 업자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달려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꿀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개미하고 온갖 벌레들이 다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의사 쇼핑몰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해반주사를 자기가 사다 줄 테니까는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30만 원을 먼저 주고 기다렸는데 그다음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기계도 제가 주문한 것과 다른 중고 제품이었고요. 의사들을 등쳐먹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이저 업체입니다. 의사를 외국에 데리고 가서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몇 억짜리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레이저 자체도 품질이 불량인 거를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14줄로 쐈는데 실제로 출력은 18줄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기계가 출력이 잘못됐나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아, 내가 환자의 얼굴을 잘 파악 못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새 기계를 샀는데 이 사람들이 라벨만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그냥 한번 남한테 갖다가 반품됐던 거 이런 거를 의사한테 넣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의사가 처음 개업했을 때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회사 그들의 비결이 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막 문의 전화가 많이 오게끔 하고 막 환자가 실제로 왔다 가고 막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근데 홍보비를 굉장히 비싸게 부르고요. 그것이 끝나면 딱 끊기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아는 그런 몇몇 홍보 업체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의사들한테서 나온 돈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빼기 광고가 있었잖아요. 홍보 업체에서 아 원장님 이거는 점 1,000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거는 빠질 때까지 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좋다. 막 이렇게 해서 개업을 하고서 판단력이 흐려진 의사를 막 뒤흔들면서 무리한 시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은 빠질 때까지 빼준다고 해서 왔다가 막상 의사가 경험이 별로 없거나 또는 애초부터 빠질 때까지 해줄 수 없는 그런 점이었는데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덤핑을 치는 거를 의사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들을 고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대고 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서 의사들이 거기에 속박되게끔 만들고요. 자본이 귀속되고 다급한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볼지 그건 의문입니다. 환자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 사람한테 꼭 매출 얼마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오고요. 의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자본가한테
얽매이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개원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바닥이 참 더러워요. 정말 그 사기꾼도 많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뒤통수 때리고 갈취해 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은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